네, 불쾌 지수가 좀 내려가셨습니까? 더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 헤비렐릭 모델에 이어서 지금 또 스트라토캐스터 렐릭 모델을 보고 있는데요. 커스텀 샵을 보면 좋아서 스트레스가 내려갈지 아니면은 이 비싸서. 살수 없는 이 현실에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갈지. 네, 그거는 뭐 저희가 확신을 할 길은 없습니다만. 근데 이누 씨가 스트레스 캐스터라는 네. 새로운 기타를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스트레스 스트레스 캐스터. 줄까? 네. 스트레스를 불러오는 스트레스 스트레스 캐스터일까? 캐스터일까?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스트레스를 날린다, 부른다 그 동사가 없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해석이 가능한 스트레스 캐스터죠. 네, 팬더 커스텀 샵의 타임머신 시리즈 1960 스트라토캐스터 레인 모델로 지난 시간에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걸 줄여서 스트레스 캐스터 60이라고 그러는 거죠? 아, 예.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캐스터 60. 581만 원의 건소가에 464만 8천 원의 할인가가 적용된 거죠.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 시간에 470만 원. 비해서 약한10% 정도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10% 조금 더 되게. 이게 레릭이 아주 점잖게, 심하지 않게 적당히 싹 들어가 있습니다. 로드원 같은 느낌이에요. 야, 이거 뭐 게리모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아, 이거 그렇습니다. 게리모가 이거 치는데 이게 상당히 좀 디자인적으로는 좀덜 급진적이라, 뭐, 헤비랠릭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정도가 오히려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이게 80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네. 거기에 지금 버거킹 자리일 겁니다 아마 종로 악기사에 이거 두 대가 걸려 있었어요 아, 딱 그렇군요. 이거 새거 이제 그때는 랠리가 없었으니까 그죠? 그냥 네. 6위 네. 그거를 학교 끝나고 가갖고 2시간씩 보다 집에 왔어요 아. 진짜 악기사 그 주인 아저씨가 굉장히 무서웠겠군요. 네 혈기왕성한 또또 왔네 고등학생들이. 선생님이 고2 때면은 약 네, 84년도. 그때 네, 그러니까 그때죠. 83, 84 네, 그쵸 제, 저 그때 태어날 때죠. 예 네, 야 그렇습니다. 이게 두대 있었는데 그때 80만 원이었는데 아, 지금은 464만 8천 원. 네, 불쾌 지수가 막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색깔이 에이지드 피에스타 레드. 으흠 네. 98cm 전장을 가지고 있고요. 두께가 43 플러스 2mm, 픽가드가 조금 두껍습니다. 이게 3 플라이 픽가드라 좀 두꺼워요 그렇습니다. 78mm 12플레이 뒷둘레를 가지고 있고요. 투피스 셀렉트 엘더, 그리고 커터썸 메이플, 60년대 중반 오벌 C쉐입 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작하죠 좀. 네. 뭐 지난 시간과 사실 뒷둘레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만, 이게 조금 더 그래도 컴팩트한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넓적해서. 네, AAA 로즈우드 지판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가 42mm 본넛입니다. 네, 그리고 21 크롬 프렛이고요. 648mm 스케일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063 네, 픽업 세트를 가지고 있어요. 핸드마운드 63 6063 픽업 세트. 네, 컨트롤은 역시나 원볼륨 원볼륨 투톤 투톤이고요. 6세들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에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무게 바로 달아볼게요. 무게는 저희가 뭐 3.41 그냥 대충 썼어요. 저는 28. 4128 지난 시간에 전혀 못 맞췄기 때문에 28이면 아예 약간 예측을 못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까 30이었잖아요. 네. 잠깐 볼까? 30 사이 41 선생님 아 퍼펙트 아닙니까? 41 41 아, 야, 퍼펙트 나올 뻔했네요. 야, 3.42. 어쨌든 지난 시간 거보단 무겁다라는 조금 걸로. 무거운데 네, 3.42. 3.41도 그렇게 무거운 무게는 아니죠 그렇죠. 스탠다드한 아주 무게 스탠다드한 무게죠. 네, 바로 그럼 사운드를 쭉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보다 더 두껍네요, 사운드가. 요새 커스텀샵은 진짜 그 옛날에 신경질적이고 공허한 소리가 아니에요. 좋다. 가진 게 많은 소리가 나오죠. 또 소리 팍 나고 전에 네. 번 거는 애쉬 소리 팍 나고 마샬인데 좋다. 좋아요.
팬더앰프의 크런치박스. 이게 아주 부드럽고 풍성하고 개인이 먹는 게 입자감이 굉장히 이게 되게 곱게 네, 먹네요. 갈기네요. 푸스러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좀 개인 팔인데 마샤램프. 네. 게리모 소리는 안 해요. 네. 네. 아 좋다 이거. 오랜만에 로즈우드 화끈한 것 같네요. 네, 야. 진짜 로즈우드의 그런 매력을 아주 충실히 살려내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좋다 이거. 네, 부드럽고 풍성한 사운드. 싸다. 네, 470만 원. 굉장히 싸네요. 네. 거저지 네. 뭐. 네, 고등학생이 한 2시간씩 구경하다 보면은 곧 살 수 있을 정도예요. 곧 살 수 있어요. 네. 한 20년 후에 사죠. 20년 금방 가요. 나 엊그제 갔대 그 종로학교에서 20년 금방 가요 나왔습니다. 네. 아 미치겠네. 네. 버즈비 마음에 금방 와요. 예. 알겠습니다. 네 반주에 묻혀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게 로즈우드가 이렇게 좀 약간 지랄 맞으면서도 이렇게 좀 선명하고 부드럽고 네. 쫀쫀하고 잘 나오네요. 네, 로즈우드의 매력을 되게 다채롭게 살린 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컵에서는 뚱뚱하고. 네, 그렇습니다. 야, 이게 EQ를 어떻게 잘 잡았을까요? 지난 시간에는 애쉬의 매력이 좀 잘 드러났다 네. 싶은 모델이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로즈우드.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 2146화의 오렌지 기타인프 브렌타인즈 모델이었죠. 브렌타인즈 테러의 효빵님이
이건 정말로 윗집에서 시끄럽게 하면 베이스랑 트랩을 올리고 위로 향해 좀 치다 보면 조용해지겠네요. 어떤 기타를 꽂아도 무서워지는 역시 오렌지는 그런 맛에 쓰는 것 같습니다. 한 줄평 층간 소음의 평화적 해결사. 과연 이게 평화로운 걸까요? 될까요? 네, 이게 평화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 해결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베드룸이라는 게 베드룸이라는 버튼이 네. 침실에서도 공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얘기였군요. 예. 네, 네, 협박이 층간 소음을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한 판 드립니다. 뭐 한 줄평 아주 직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쳐본 로즈 스트레트 중에 제일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즈의 매력이 정말 닭처럼게 살아있는 그런 모델이었고요. 저는 부드럽고 풍성한 아낌없이 주는 커스텀샵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비싸고 네 가격 464만 8천원 네, 고등학생들이 사기 아주 적절한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점수 끝내면 그렇습니다. 네, 뭐 준수한 점수를 받았네요. 네, 지난 시간과 뭐 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야 진짜 좋아요. 진짜 생각도 마음에 들고. 네, 선생님이 아주 마음에 들어하시는 로즈우드 스트라토캐스터 같이 보셨고요. 이게 펜더 커스텀샵 타임머신 1960 스트라토캐스터 렐릭 에이지드 피에스타 레드 모델입니다. 네. 줄여서 스트레스캐스터 60. 네, 네 스트레스캐스터.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텔레가 기다리고 있네요. 네, 네 이번에 이 3연속 커스텀샵 시리즈에서 조금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그런 네. 커스텀샵의 사운드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것도 로즈우드예요. 기대해 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텔레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아타임스 더블타임스.